예, 차관님. 네. 예, 아까는 제가 수사 관련된 사항 여쭤봤던 건데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차관님 좀 직접 귀기울여 듣고 말씀 주십시오. 네. 자,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특성상 엄격한 규율에 따라 행동이 통제되고 집단 행동이 중시된다. 그래서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책이 중요하고 미리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이 판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기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죠. 군대의 특성. 폐쇄적인 공간에 모여 있다는 거고요. 집단 행동 하나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 사회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요거 자체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다. 그냥 두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면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결 취지입니다. 자, 자살 위험을 놓치는 외부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폭행 가혹행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폭행 가혹행이 가해자가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자기 원래 소속돼 있던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그 부대로 돌아가는 비율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비율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그 부대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다른 부대로 배치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어디로 돌려보낼지 판단하는 절차는 있어요? 잠시 법무관리관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없어? 없는 거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원래 부대로 돌려보낸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아까 판례에서 이야기했듯이 폐쇄된 공간에서 하나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같은 곳으로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시키는 그러한 조치 같은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런 조치를 최근 몇 년 동안에 다 만들었어요. 국방부에서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군대 내에 지금 폭행 및 가혹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000건이 넘습니다. 알려진 바랑 좀 다르죠.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 챙기셔야 됩니다. 중점 과제로 챙겨주십시오. 예, 중점 과제로 챙기고 있고요. 저희가 네. 지금 윤석열 중점 과제로 챙기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절차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안들을 군인권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저희가 계속 접수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포착하지 못했는데 참고를 해서 운영 방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피해자 가해자들이 시스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피해자 가해자는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차관님이 만드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인사적인 절차 만들어주시고요. 예. 그 외에 제도적인 개선책 만들어주십시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0비행단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망한 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관사가 이해람 중사가 살다가 자살했던 관사라는 것을 깨닫고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혹시 이 부분 차관님 공감이 가십니까? 그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묻는 취지는 내가 사는 곳이 이해람 중사 관사였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포감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되시냐고. 아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냥 사는 공간은 물건인데 이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감이 느껴진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됩니다. 지금 공군의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죠? 5%가 채 안 됩니다. 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뒤에 돌아보시면 여기 한 20번 정도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소수 집단이에요. 유서를 보시면 이해람 중사 유서 내용하고 강모하사 유서 내용이 물론 사건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강모하사 건은 특히나 이제 아직 수사를 더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유서를 보세요. 심리적으로 비슷한 라인이 읽어지십니까? 예, 읽어집니다. 이게 군대의 특수성입니다. 폐쇄된 공간에 하나를 모아놓고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게 만들 때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피해자가 아, 내가 이 집단에서 떨어져 나왔다. 나머지 전체 집단이 나를 적대시한다 라는 심리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거를 예방하시는 절차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조금
지난 예단군사 사건이 국가인권위의 서울달에 결정을 받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몇 가지 제도 개선 권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지적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과제를 몇 가지 드렸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게 양정리 전 정비, 2차 피해 정비죠.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3월달에 이미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예, 사실 우리 군에서 그런 문제를 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5월에 취임한 이후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 중에 중기 계획에 반영돼서 개선 사항에 올라갈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